그냥 청담동 막 메이크업 마법 같은 메이크업 이제 빼도 마법 되죠. 같은 메이크업을 빼도 마법 되죠. 같은 메이크업을 보여주는 여자 홀리입니다. 맞죠? 오, 오, 오. 좀 연습했어요. 와. 시작할까요? 네. 언제 먼저 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법 같은 메이크업을 알려주는 여자 청담동 마녀 수경입니다. 홀리입니다. 제가 한 마법해요. 맞아, 홀리가 마법하더라고. 예쁜 사진 띄워주세요. 홍진영 씨 했던 것도 너무 괜찮던데요? 저 너무 깜짝 놀랐어. 청아. 춤 배우면 늘어요? 네, 느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또 운동을 많이 하면 입맛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번에 댓글에 누가 홀리야 제발 살 빼지도 말고 유지만 해 이래서 제가 네가 뭔데라고 달았어요. 여기 댓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화장이 세잖아요. 역시 여자들은 여자친구랑 결혼하기 전에 찜질방을 한번 가봐야 된다. 그래서 내 댓글 달았어요. 너 찜질방 갈 여자 없잖아. 와, 괜찮다. 되게 센스가 있다. 아, 우리 그런 거 있었지? 끊어 올린다고. 아니, 원장님은 본 직업이 있고, 저는 유튜버니까. 원장님 채널인데 무슨 상관이세요? 아니, 맞잖아요. 채널 하나 파가지고 니는 하나 올리세요. 어, 죄송해요, 운동. 아니에요, 아니에요. 되게 좋아요. 와. 제가 원장님한테, 원장님 저희 파우치 같이 열어보면서 메이크업 해볼까요? 이랬는데 지금 테이블에 샵이 와있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애정하는 딱 진짜 이거 진짜 제 파우치 가방이거든요. 요 파우치면 홀리 얼굴 만들 수 있거든요. 요거 딱 가져왔는데 여기 오니까 와. 그래도 파우치 중에 제일 예쁜 파우치인데 원래 비닐봉투 아래 들고 나 진짜 예쁜 거 들고 왔는데 그니까 앙증 막자 엄청 귀엽지. 샤넬 파우치고 저는 이거 불에 타러 막 녹아버릴 것 같아. 이건 뭐야? 저 샤넬은? 이거 새로 나왔잖아. 뭐요? 이번 거 이거 가을 제품 FW. 뭐예요? 헐? 캐비어요? 24K인가요? 그러게 엄청 예쁘죠? 네 이런 거 아이 소심하게 만들면 많이, 많이 달라도 돼요. 많이 펄 어디 보여 여기? 이거 어디다 쓰는 건데? 이거 여기 이런 쇄골이 있네. 저 쇄골이 없어요. 저 26년 동안 쇄골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거 눈 두덩이도 괜찮고 콧대 이렇게 볼 이거 봐봐 이렇게 있잖아요. 어떡해 귀여워. 이거 정아씨 봐봐 이거를 어디 봐야 돼? 나 썸 처음 써봐. 솔직 담백. 이거가 또 젤인데 상관없지 않을까? 그럼 별로 안 끊을걸요. 그래요? 위에 발라볼까 그냥 차라리? 좋다. 이거 좋은데? 이거 봐. 광 있는 것 같아. 이 광이 난리 나네. 원장님 피부 야들야들하다. 엄청 좋아, 야들야들해. 진짜? 이거 원장님 그거 같아요. 물광 메이크업. 난리 났네, 나. 근데 언제 지워질지 모르겠네. 근데 이거 의지가 있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 오! 괜찮은데? 응, 괜찮은데? 오, 진짜 댄디런지 않네? 이거 괜찮은데? 아니, 이거를 이렇게 위에 해도 상관없고, 사실 메이크업 전에 하는 것도 상관없는데, 위에가 예쁜 거. 위에가 예쁘다. 예쁜 것 같아. 이거 예쁘다. 카드도 별로 안 밀린다. 전혀 안 밀리는데? 예쁘다, 이거. 예쁘다. 이거 예쁘다. 갑자기 언박싱. 와. 어머. 방문 화면 끼면서. 잘 세네, 둘 다. 진짜 제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가 쓰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만든 섀도우여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전 이거 솔직히 진짜 써보고 싶었는데 카톡 할 뻔했어요. 써보고 싶다고. 이게 신제품 촬영 때 다시 뜯은 거여가지고 지금 좀 많이 쓴 것 같진 않지만 쟤도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지금 발색 한번 해드릴게요. 나 레드 해줘도 돼요. 아 그렇게. 어우 이거 괜찮다 이거 방금 이거. 자 여러분. 난리 났다 색깔. 제가 직구를 한국에서 하지 말자. 왜냐면 직구면 2주 걸리잖아요 미국에서. 그쵸.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내가 만들어줄게 이래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우와 색깔 진짜 예쁜데요. 네. 어때요? 전문가의 마음을 듣고 싶었어요. 난 진짜 진심. 괜찮은가요? 너무 괜찮아. 그걸 제가 쓰려고 만든 거예요. 써봐도 돼요? 그럼요. 오! 어때요? 너무 예뻐. 확인 놔드릴까요? 네. 거기서 방문 판매 컨셉. 그냥 제목 방문 판매 할까? 방판 판매. 어, 이거 뭐지? 너무 예쁘다. 어머 나 난리 났어. 어떡해. 어머 진짜 예쁘죠? 잘 어울리지 나. 그윽한 게 나 이거 하나만 발라도 되는데? 너무 괜찮죠? 어 너무 예쁜데? 와 이거 진짜 예쁘다. 그래요? 응. 이게 뭐 발색법으로 손을 하는 거예요? 네 발색이 최고고 근데 브러쉬로도 엄청 잘 돼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한번 접해드릴게요. 자 요거는 노즈 쉐딩이랑 눈썹 좀 기본 틀 잡을 때 이거는 언더, 눈, 앞머리, 펄. 이게 죽음이에요, 진짜. 나 이거 하려고 했어, 지금. 이게 죽음이고요. 그리고 요건 약간 붉은기들. 제가 좀 좋아하는. 그래서 그냥 베이직 섀도우로 쓰면 되고 미디움 섀도우로 포인트 아이라인 좀 풀 때 완전 진해. 그럼 유지하죠. 음영 넣을 때 너무 좋겠는데 아이라인하고 물티슈 한 번만 쓰고 싶어. 물티슈, 아, 클래식 티슈 천추. 방문 판매. 근데 나 이게 정말 너무 좋아, 이거. 얼굴에 아무것도 못 바르고 끝이 났다. 광이 너무 많아서 이 광하고 겹치니까. 좀 아, 이거 너무 좋아 보여. 너무 좋은데? 어떡해. 샤넬한테 연락하면 어떡해, 언니. 그래요? 너무 좋아. 나 너무 예쁜데? 이거 하나 다 되네. 그쵸. 싹 된다니까, 이거. 어머. 아이라인 가면 되겠네 완전히. 그냥 딴 거 할 거 없이 이거 하나로 끝낼 수 있겠는데. 마스카라 없어요? 마스카라는? 아 제가 좋아하는 거요? 있어요. 원장님이 근데 요즘 엄청 추천하시는 마스카라 있잖아요. 요즘에 인스타그램에서 엄청 추천하시는. 저도 발라보고 싶어요. 그 근데 정말 아 근데 이제 물건 교환해서 한번 발라보기. 저는 그럴까요? 일단 이게 네 홀리콜리카 래쉬크래프팅 마스카라 하이퍼 컬링인데요. 이게 컬링 버전이 있고 볼륨 버전이 있어요. 근데 전 컬링 버전이 좋더라고요. 엄청 얇게 빡! 저는 이건데 솔직히 이거 제가 엄청 추천하는 거 맞긴 한데 요거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풀렸겠죠, 시장에?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일단 제 사무실에는 어제 왔는데. 그러니까. 먼저 왔을 때 풀린 경우가 안 풀린 경우였는데 이거 그냥 발라도 굉장히 발림성이 좋고 끝이 샤프하게 쫙 빠지면서 뭉치지 않는데 이거 끝에 막대를 펴주면 이 막대로 마지막에 하고 나서 컬링을 딱 하게 그 마를 동안 고정을 시켜주면 그게 뭔가였네. 고정을 시켜주면 얘가 딱 서있어. 들어보세요. 네. 근데 실도 안 했는데 괜찮겠어요? 네. 저는 긴 거 좋아해요. 털이 없어요. 털이 없어서 긴 눈썹도 없잖아요. 나 눈썹 정리 좀 하던데. 이거 봐. 털이 없으니까 물어. 오, 걔보다 좀 볼륨이다. 막대가 한 눈. 엄청 길어. 맞아요. 룸메쉬가 돼. 정말 길어져요. 네. 막대가 눈. 그치, 누르고 있어요. 끝까지. 쉬어. 누르고 좀 기다려줘요.
오. 괜찮죠? 바짝 올라가네요. 네, 바짝 올라가요. 괜찮아. 근데 이거 이뻐요. 잘 올라가고. 빡짝 서 있어. 근데 컬링은 이게 좋은 거. 컬링. 이게 칫솔처럼 생겨가지고 숨은 숨은 속눈썹 찾아서 칫솔처럼 생겼거든요. 없는 속눈썹까지 확 올려놓은. 이거 미쳤어요. 이거 어떡해요? 이거 봐. 차이 많이 나죠? 이거 겁나 좋아요. 봐야 돼요, 여러분. 와 이거 짱이다. 나 갑자기 힘이 반짝 됐어. 약간 그런 컨셉이 원래 언박싱. 어머. 방송을 안 하고 지 메이크업 하고 있네. 아이브로우는요, 요즘에는 루나 발라요. 루나 브로우 메이크업, 카멜 브로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렴한 눈썹은 클리오. 클리오가 약간 미친 것 같고. 그리고 베네핏도 좋은데 베네핏이 너무 짧아가지고 금방 갔어. 이게 3만, 이게 4만 원인데 전 이거 얼마 안 가요. 한 달? 너무 비싸. 분수기값이 렌탈비가 얼마죠? 또 비슷해요. 그렇구나. 베네핏은 좋아. 베네핏은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엔 좀 그 컬러도 많잖아요. 베네핏 딱 7개 있을걸요? 쉐이드가 많죠. 몇 개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그것까지. 차라리 원장님처럼 모른다 해야 될 것 같아. 아직도 너 모른다 나는. 그냥 앞에 있는 거 써요. 맨날 얘기하는데. 원장님 눈 와서 많이 됐어. 그렇게 다 됐네. 다 끝났네. 나 마스크 너무 예쁘다. 그니까요. 저. 응. 여기도 한번 봐주세요. 마스크 짱이야 이거. 확실히 리치 쓰니까 갑자기 진해지셨어. 나 이거 너무 좋아. 이렇게 부리부리한 펄. 저는 어떡하죠? 여기만 해. 그리고 이거는 원장님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거는 약간 지금 나 테스트용 잘해. 이게 리치 투거든요. 아. 근데 이거 제 채널에서도 안 말했는데. 오.